말 저렇게 해커 진짜 저런 해커들은 진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나가는 데 어디야 여기? 이쪽이냐? 아닌데 여기 뭐야? 아 흡연실이야? 오 담. 아씨. 아 담배도 있어야지 펴? 이런. 방어는 없다. 회피만 하면 된다. 방어야. ちょっといい。あれ、八神さんじゃない。どうしたの。クラブアムールの店長を探してるんだけど、今どこにいるか知らないか。ああ、彼ならさっき見たけど、すごい次元争いだったよ。ちょっとパチンコでボロ負けしたんじゃないかな。それで、チェグレの、안 하죠。 아침에 이렇게 낮에 방송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요즘은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거의 살만 뒤룩뒤룩 찌고 있어요. 지금 헬스도 했었죠. 헬스도 하고 했는데 솔직히 다 핑계야. 시간 안 난다는 거는 한 시간이라도 두 시간이라든 시간 내서 하면 되는데 저기 헬스 같은 경우는 축구 했었죠. 저기 뭐야 저 뭐지? 그거 있잖아요. 아 기억도 안 나. 하도 오늘 그 조기 축구도 다녔었죠. 하다 보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냥 그래요. 그게 적응이 됐다 이거지. 어? 아라가키산 아무리 근데 제가 난다요, 안타. 밤에 일하는 게 새벽 내내 일하는 건 아니라서 한두 시에는 끝나요. 그래서 집에 오면은 뭐 두세 시까지 이제 뭐 할 거 하고 자면은 한 네 시 정도에 자죠. 새벽 네 시에 자서 아침에 일어나죠. 네. 자 봅시다. 이거 뭐야? 증가 증거? 이렇게 어려운 게 많이 나와 씨. 확대 축소. 어 얘 여기 있는데 같이 걸어 나갔어. 어 이거 これだ.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요. 어, 이따가 저녁 7시 정도에 나가요. 그래서 일하고 새벽 2시 정도에 들어와서 이제 와이프도 같이 일을 하는데 집안일은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집안일 할 거 새벽 2시에 이제 들어와서 밥 먹고 뭐 이것저것 하고 이제 영상 편집도 그 시간에 해요. 새벽이고 아침에. 안타. 요크 텐초 어디 갔다 오느라고 늦게 방송 켰는데 그래서 방송 켜고 또 이제 방송하고 한 네다섯 시간 방송하고 또 이제 애들 오니까 애들 이제 뭐 챙겨 줄거 하고 하무라노 가시라가네. 저녁 나가기 전까지 이제 준비하고 또 저녁에 일 나가고. 그게 제 생활 패턴입니다. 항상 하루. 어도로이다야. その時他の客は？あの3、4人くらい。でも、ヤクザが怒鳴りながら入ってきたんで、みんな帰ってったよ。店の女の子たちも、その時俺が返した。うん。その後は、松金組の人たちが、組に焼き入れてたよ。1時間くらい。今の、俺から聞いたって言わないでくれよ。分かってるよ、大丈夫だから。で、 10時過ぎになって急におかしなことになってさ、みんな羽村の頭に返されたんだ。店長の俺までだよ。うーん、寝坊ねえと直んごよくな。ああ、なんで頭はみんなを店から返したんだ。なんか久米が昔の立ちに似てて、それでちょっと2人で話したくなったとか、そんな風に言ってた。また妙なこと言い出したな。 まあ、松金組の連中もそう思ったろうけどさ。でも頭がそうしたいってんだからしょうがないよな。
だから俺もその後のことは知らないんだよ。 자, 봅시다. 홍문 CCTV 물어보자. 裏口の 방한 카메라 壊れてるよな? 아? 아. いつから? 先月頃 多分酔っ払いかなんかに壊されたんだけど、 まあどうせもともと録画もしない飾りだったから。 난다, そうだったのか。 가짜였어? 폭행. 잠깐만, 폭행. 전대 폭행 얘가 있었다. 그녀가 린치されてた時, 안타가 나니요? 나니요って? そりゃひたすら黙って見てたよ。 でもそのリンチで人が死んだりしたら店としてもまずいだろう。 なんとか通報しようとは思わなかったの? 通報? しないよ、バレたらおっかねえし。それにリンチっつってもね、全然大したことなかったんだよ。みんな手加減してたから。手加減?せいぜい頭はたいたり、小突いたりする程度。たまに強めに入っちゃって、鼻血とか出してたけどね。 자, 그렇지. 아, 경찰 움직임 한번 물어봐요. 사건 나서 경찰이 来たと思うけど. 아, 경찰이 来たよ. 소타이의 크로이와って 人. その刑事にはどんな話を? 別に? 今お宅に話したようなこと。 その間、鑑識が店の中調べてたね。 被害者の血の跡がないかとか。 ルミノール反応ってんだろ? 実は警察来た時には もう掃除しちゃってたんだけど、やっぱり少し血の反応が出たらしくてさ、だからここが殺しの現場じゃないかってそう言ってたよ。そんなに血が残ってたのか。あんたが掃除する前。いや、別に大したことなかったけどね。なら現場とは言い切れなさそうなもんだ。そんなの俺に言われたって知らないよ。オッケー、質問に終わりかね。どうもありがとう。 그러니까 지금 얘가 알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 그러니까 나죠. 응? 제가 알고 있는 정보도 다 경찰이 알고 있다는 소리야 지금. 다른 큰 단서를 하나 찾아야 돼. 뒤로 가보자. 어, 전화 왔네. 어, 깜짝이야. 씨. 야, 영상 통화하고 난리야. 그냥 전화하지. アムールって店を出たとこ、スポンドリ。アムール？松金組がケツ持ちしてる店だよな。ああ、事件の晩その店にハムラと被害者が2人でいたんだ。それより何かあった？ああ、そっちが済んだんなら事務所に戻ってくれ。なんで？まあ急ぐ話じゃねえ。クリアわかる。じゃあ。はい。 야, 앞으로 영상 통화하지 마라. 그냥 전화해라, 이 자식아. 아니, 뭐 여자도 아니고, 씨. 근데 일본인 얘가 인기 있는 남자의 영화배우일 것 같단 말이야. 근데 화면 보는 거에 따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심하냐? 얼굴에 피부 관리를 안 하나 봐. 일본 애들은 되게 잘생긴 것 같으면서도 나이는 겁나 있어 보여. 얼굴, 그 눈가 주름하고 보니까. 어레? 난데 오마에가? 오마에とか 있자 다메다로. 얘가 더 젊어 보여. 야쿠자가 훨씬 더 얼굴 젊어 보여. 매끈매끈한 게 그냥. 고기겐요, 야가미쿤. 누구야? 아이, 검사야? 후이지 마 후유? 이토케도 마후유짱. 검사 양반이 여기 왜 왔대? 요리모도시니키타와케잖아이죠. 요리모도스때. 스키아우마데 잇테마센카라. 와타시타치. 시츠레이시마시타. 켄지다노. 와, 검사 양반. 검사 양반이 그 뭐야 누추한 탐정 사무실까지. 시고토노 하나시데 키타노. 당연다케도. 시고토? 마츠가네 구미 와카가시라 하무라 쿄헤이노 레이노 지켄. 検察노 호데 기소니 시타카라. 야가미쿤모 카란데룬 데쇼? 하야미미다나. 겐다 호리츠 지무쇼노 정보바
私に筒抜けなの。沙織さんから聞いたのか。相変わらず仲いいな。当たり前でしょ、幼馴染だもん。それに大学同期か。さ、羽村の件だけど、もう起訴なの？逮捕したばっかりなのに。担当検事は前から羽村に目をつけてたみたい。逮捕するまでずっと泳がせてたんだって。その担当検事っていうのは泉田検事。なんかそんな気がしたんだ。泉田ってターボーが無罪取った時の検事か。うん。3年ぶりの対決ね。いや、俺が法廷に立つわけじゃないから、そういうのは新谷がやる。やっぱり弁護士に戻る気はないの？こないだ源田先生にも言われたよ。その話はもういいって。そっか。検察からもなんかうちに仕事ないかな。真冬だったら安くするよ。前から思ってたんだけど。ん？八神くん、探偵なんて全然似合ってないからね。電話です。저기키보고있으니까방금내친구얼굴하고되게닮았다 주인공얼굴이 순간 깜짝 놀랐네. 外はもう暗いな。ちょっと送ってくる。캡처해가지고친구카톡에다올려줄까？야너랑똑같이생겼다고？마루뒤쪽쫓아간다。예전에사귀려고했었나보네여자랑。사귀아까얘기하는데사귀는것까지안갔다고하니까。마후유。어？뭐야？난비트뜨뜨뜨뜨뜨뜨뜨뜨아래？겐지쌤야가미くん何してんの？いや、お前を送ってやろうと思って。え？そうだったんだ。そうか。君が矢上弁護士。わあ、검사장、머리따、흔히있고、カリスマ、짜오는데。こちら、森田検事生。지검장이야、몸이씨。ご存知、泉田検事。久しぶりだな、矢上先生。야무슨검사가빡빡이냐？머리가見られなくなって残念に思っていた。아이즈미다케이고이제 이사람하고이제옛날에3년전에저거해도살인자이제그걸했죠했는데이제주인공이이겼어。今回は君が羽村の弁護？いや、弁護人は新谷先生だ。俺は証拠集めの手伝い。俺が送る必要はなかったな。じゃまた。君は今探偵やってるんだってな。一度は無罪を勝ち取った弁護士なのにもったいないな。비꼬는거지？あの時は、あんたが相手だから勝てただけだよ。ほざいてろ。おお、얘도이제주인공도도말하고。お前のデタラメな弁護で誤審が生まれたんだ。そのせいで一人の女の子が殺されたんだぞ。どこがデタラメだった？検事だったら具体的に言ってみろ。何もかもだ！もういいだろう、泉田。やめましょう、泉田さん。送りに来てくれてありがとう。야무슨검사가야쿠자처럼생겼어 여기뭐야검사장은거의조직보스고보스급이고 나かなか渋いな이만오っさん。얘는뭐이렇게옷이반딱반딱빛나냐 어난방이だったらなんだよ。금칠해놔서？なんでもね。で、仕事の話だけどよ。次はどうする？아그러고보니까검사가실한기소기밀이었대고주인공이탐정이에요탐정그러니까과거에변호사했던사람인데어떤사건으로인해서변호사그만두고지금탐정이라고있고요옆에있는얘는이제같이일하는야쿠자였었는데야쿠자에서도나온애고네전직변호사였는데지금탐정일을하고있어요오축구보심부름
러브스타 레어 피규어입니다. 어. 나보고 지금 피규어 사오라는 소리야? 축구보는 그 해커죠? 해커 도와주는 거죠, 지금. 밑에. 가자. 나보고 지금 피규어 사오라네? 자, 어, 여기. 아저씨, 피규어가 여기 있다고? 이런 데서 피규어를 팔아? 감사합니다. 가자, 축구부한테. 이 축구부한테 가면은 또 이제 그 알려주겠죠? 이쪽 아니었지? 이쪽이었지? 이쪽인가? 어, 여기 여기. 나. 만. 만 원. 돈 받아 임마. 돈도 없는 자식이. 어? 그지가. 돈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PC방이 거의 뭐 무슨 원룸처럼 저거 뭐야 잘 수도 있고 겁나. 야,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PC방 이렇게 차리면 어? 근데 이제 이래버리면 공간 활용은 호감도 생각난다. 와, 요즘 뭐 게임 나오면 기본이냐 저런 게? 진짜 짜증나가지고. 호감도 올리려고 씨. 넣어서. 결국은 접었지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이, 야가미. 난데 사기니 카이토다케 고사사단다. 아이츠 바카노쿠세니 에라소데 이라츠쿤다요. 소레와 기가 츠키마센데. 맞다가. 오마에모 소레. 아빠 마실 것 좀 하나 주면 안 될까요? 목 말라 죽겠다. 사키 마후요 군から 연락이 왔다ぜ. 이요이요 사이반에 向けて 본격 시도다나. 신타니토모. 아, 초창기 모델이요. 없어? 물 줘, 물. 어, 보자. 플스 중고를 사시려는데 18만원밖에 없는데 사도 되냐고. 초창기 모델. 그 초창기 모델도요 번호가 있어요. 그 2500번인가 25000번인가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 저도 그 저 프로 아니에요. 저도 일반 플스거든요. 어, 18만원이면은 아마 제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살만합니다. 그 프로가 뭐 그렇게 막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 어차피 더 좋게 보려면 모니터도 좋아야 됩니다. 우선 모니터도 좋아야 되고, 그 게임도 크게 차이 안 나. 지금 보세요, 이것도 게임 되게 잘 나오잖아요.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굳이 꼭 프로를 사시려고 뭐 저 권장은 안 해드립니다. 그냥 저렴하게 사시는 게 좋아요. 예, 저렴하게 사실 수 있으면 이게 사셔서 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으면 그 말밖에 없습니다. 지켓의 조사 자료가 손에 잡혔다. 예, 저렴한 거 사셔서 쓰세요. 지켓의 流れ, 감식의 결과. それに 検察側の 주장する 하무라 유죄의 스토리다. なるほど. 근데 그런 건 있어요. その前に. 근데 이거 사시려고 하는 게 번호가 몇 번인지를 特に 야가미. 18만 원짜리면은 제가 알기로는 제 거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와가루나. 了解. 변호인은 안타. 그 번호 있을 겁니다. 번호가 몇인지 좀 알려주세요. 미테모 요로시 데쇼카. 신타니 센세. 개엄님. 소라데이. 천호? 천호라는 게 있나? 잠깐만. 12月4日早朝6時過ぎ死体発見の110番通報急行した警官がアムールラのゴミ捨て場で倒れている死体を確認した。뭐야?어?뭐야?어?나다.被害者は関西協力会の組久米敏郎。下っ端で特に肩書きもない。 예, 사셔도 되겠습니다. 예, 괜찮네요. 제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도 싸네. 아이스픽조의 경기가 노니 마데 다시 타도 괜찮아요. 사셔도 충분합니다. 예. 좋네요. 両目は 眼球を 突き刺した 凶器を 使って そのまま 引っ張り出されたらしい. 構想中の 登場会から 強霊界への 見せしめと 考えるのが 自然だ. 그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피스 프로랑 이런 거 슬림 최근에 나온 거랑 약간 뭐 좀 무빙이 빠르거나 뭐 그런 거. 그리고 이제 하드를 SSD로 또 달 수도 있거든요. 그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속도 빠르게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는 분도 좋은 걸 쓰고 있지만 조금 차이예요. 조금 차이를 좀 더 낮게 하는. 뭐 저거 지금 사신 거 산다고 게임이 안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다 돌아가요 다. 아무르니 있다 더기 우라노 고미 스테바 때노와 미다. 어이 가봤지. 갔는데 뭐 지켰노 공식이 아니에 다로가 우라구치 대대 쓰고노 도쿠로라시. 마, 소리와 도모가구. 고래가 고로사레르 마에노 쿠메다. 고노 메가 한니니 모치사라레타 때와케카. 이해나 이가다 쓰루나. 検察の 見立ては どうなってる? この事件の ストーリーは? まず事件の背景として関西の強霊会と東上会との抗争がある。これまでにも強霊会の極道が 2人 目をえぐられてきた。今回の件も含めた 3件は強霊会と敵対する東上会の犯行である可能性が高い。ここまではいいな? いいよ、続けてくれ。じゃあ、ここから先は検察が主張する事件当日の流れだ。 12月3日夜9時過ぎ 神室町のクラブアムール前。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한번 저거 해주는 것 같은데요? 교회회의の組め 村瀬の間で口論が発生。 하무라와 古文を使ってアムールに久米を拉致。その際村瀬は久米を残して逃走している。ハムラはアムールで1時間にわたって久米を監禁、手下たちに暴行を加えさせた。夜10時、ハムラは自分と久米を残して全員を店から帰した。ここまでは アムール店長の証言と防犯カメラの映像とで裏が取れている。この後検察が言うにはハムラは2人きりになった後久米にさらなる暴行を加え続けた。そして午前2時から3時頃ついに久米の眼球に鋭利な刃物を突き刺して殺害。 遺体から眼球を抜き取った上、死体はアムール近くのゴミ捨て場に遺棄した。警察の取り調べに対しハムラは午前0時に久米とアムールを出た後サウナにいたとアリバイを主張。しかしそれを裏付ける証言や証拠はなく、検察は信憑性に欠けるとしている。久米の死体発見は 4日午前6時過ぎ、ハムラは事件から1週間後に逮捕された。